모든 핑계는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죠. 사실이 맞아요. 아담이 정말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주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아담의 말을 보면은 여자 그가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 여자, 콕 찍어서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에 대해서 정과사를 붙였어요. 자기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이제 뭐, 내 여자도 아니고 그 여자. 남이에요, 남.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서로 남이 돼버린 거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주어서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그 여자라고 그렇게까지 야박스럽게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꼭 그렇게 찍어서 지적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부부끼리 막 서로 좋을 때는 뭐 별소리 다 하지만 부부싸움 할 때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야, 이 남자야 막 그러죠. 그런데 맞는 말인데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그 실과를 주어서 먹었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욥기 31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렸던가. 여기서 타인처럼, 욥이 타인처럼이라고 말했는데 이 타인의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아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 물론 이제 아담이 사람을 가리키고 타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아담이 그랬잖아요. 물론 욥이 아담을 가리켜서 말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담이 그렇게 했죠. 자기 죄악을 숨겨서 허물을 가리웠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 내 여자도 아니고 그 여자가 그러면서 자기 죄를 숨겼죠. 욥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여호와 앞에 무슨 죄악을 품었다면 그것을 아담처럼 숨기고 그것을 가리우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욥도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여호와 앞에서 숨기며 변명을 하는 인간의 심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기 죄를 변명했어요. 첫째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그 선악과를 주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다. 이렇게. 둘째는 자기가 먼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따서 가지고 왔으므로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자기는 책임이 없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넷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주신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이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옳은 말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들려요. 옳은 말인데도 기분 나쁘게 들려요. 좋은 말인데도 아닌 것 같아. 바로 그것이 변명이에요. 핑계. 다시 말하면 아모르파티, 나의 운명, 즉내 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니체 말과 같아요. 당신이 주신 운명 아닙니까? 당신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고 그리고 운명이니까 함께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죠. 참으로 매우 논리 정연한 공식과 같고 3단 논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죄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그 여자에게 돌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뜻이죠. 반면에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에 입을 가리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더 이상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불 같은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구방망이로 받아쳐서 날려버리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너 선악과를 따먹었지 그랬더니 야구방망이로 뻥 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날려버렸어요. 이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죄를 지은 인간들은 아담의 핑계를 따라서 논리정연하게 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암시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리만큼 신기하리만큼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이 아담과 같은 논리로 자기 죄를 부정하고 하나님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그런 짓을 계속 해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말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핑계, 악한 핑계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아담을 처음에는 비겁하게 그 여자, 비겁하게 그 여자라고 핑계를 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여자를 만든 하나님도 이를만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무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이 받아치는 핑계에 대꾸하지도 않으시고 불같은 질문을 또 여자에게 돌립니다. 이제 너하고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한 짓이 무엇이냐?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이죠. 내가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도대체 너는 알긴 하느냐 하고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여자는 겁에 질려서 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담도 무서운데 이 여자는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꿰므로 꼬였다 그 말이지요. 속였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여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뱀이 꼬여서 뱀이 나를 속였다. 내가 속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뱀이 나를 속였다는 것이죠. 속인 주체가 바로 뱀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이 뱀의 말을 듣고 속은 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더 큰 잘못은 자기를 속인 뱀에게 있다고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뱀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벌거벗은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뱀이 말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뱀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이와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뱀의 간계에 더 이상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미혹당하지 마라. 그 입발림에 그 입놀림에 넘어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고 타락장인 창세기 3장 1절의 첫머리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이미 그 정보를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뱀을 가장 강교하다고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경계하라 하는 것이죠.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저 뱀이 보통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경계하라고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경계 대상 1호로 뱀을 지목했을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 실패의 나무, 그 선악과는 실패의 나무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딱지를 붙여놓아서 아담과 하와가 요주의하게, 특별히 주의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다 모든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시험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풀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이 아무리 이유 있는 핑계를 대도 결국 핑계요 변명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는 것이었어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 탓을 돌리지 말고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솔직하게 욥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변명 핑계를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핑계로 일관했고 요즘 말로 부부끼리 그리고 친구끼리 서로 디스를 하기에 바빴다 하는 것입니다. 디스한다는 말 도대체 디스가 뭔가 그랬더니 디스 리스펙트라고 리스펙트는 존경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다는 뜻인데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냉대하는 게 디스 리스펙트입니다. 이것을 줄임말로 디스라고 말하더라고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디스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디스하고 환경을 디스하고 세상을 디스하고
세월을 디스하고 심지어는 조상을 디스해요.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내가 돈 많은 조상을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 디스는 남을 경멸하고 업신여김으로 자기의 실수나 죄를 무마하려는 죄인의 수법이며 핑계입니다. 결국 모든 종류의 디스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디스하고 환경을 디스하고 또 어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디스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최종 마지막 도착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을 디스리스펙트하게 된다. 경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악이 바로 핑계요. 죄인의 수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 또는 주변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때는 사랑과 은혜와 인자심으로 어떤 때는 두려움과 공포와 강한 폭풍우 같이 근심과 탄식의 소리로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 탄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우리 양심에 가책을 주시고 우리 양심을 찌르시고 성령이 근심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의 죄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뿐이다. 우리의 죄짐을 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